예, 안녕하십니까. 알테어 기술지원부의 이승훈 선임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예, 금일 진행하는 웨미나는 이제 심랩을 이용해서 이제 모델링 자동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모델링 자동화 관련해서라면은 뭐 처음부터, 그러니까 뭐 지오메트리 임포트에서 해서부터 사용자가 원하는 스펙을 이렇게 어사인하고 최종 인풋 때까지 이제 만들어주는 작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수동으로 하는 방법에 비해서 굉장히 간편하게 이제 빠르고 이제 고품질로 이제 요소를 얻어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기능을 할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그 자동화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네 가지 목차로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자동화의 이점, 뭐 자동화를 했을 때 어떤 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심랩 자동화에 필요한 사항, 이 심랩 자동화를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요한 파일들이 있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자동화 전체 프로세스, 어떤 그 파일들을 이용을 해갖고 이제 전체 프로세스가 어떤 식으로 이제 이 파일들을 이용해서 어떤 식으로 이제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데모를 통해 갖고 이렇게 자동화 세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같이 데모 형태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이제 자동화 이점인 뭐안 그래 뭐 아무래도 이제 수동으로 하는 방법에 비해서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모델링을 완료를 할 수가 있겠죠. 예, 뭐 지오메트리 임포트서부터 뭐 지오메트리 수정하고 뭐 이렇게 메시 생성하고 메시 스펙 적용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나하나 이제 매뉴얼로 하다 보면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겠죠. 또 사용자 갭이 굉장히 많다 보면은 거기에 따라서 이제 중간에 이제 그 사용자의 모델링 에러도 발생할 수 있고, 어찌됐든 빠른 시간 안에 모델링을 완료할 수 있고 사용자 개입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모델링 에러를 최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단순히 이제 자동화 어떤 스크립트를 만들거든요. 이 스크립트를 만들게 되면은 이제 단순히 어떤 특정 그 하나의 모델에서만 적용 가능한 게 아니라 뭐 유사 모델에 대해서도 예,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굉장히 편리한 기능 중에 하나라고 예,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크랭크샤프트 같은 모델을 어떤 특정 그뭐 상용풀이라든지 다른 모델링 툴을 그 매뉴얼로 하다 보면은 보통 한 2시간 정도 아니 두그 이틀 정도 소요가 될 겁니다. 여기에는 뭐 굉장히 다양한 메시 스펙이 들어갈 거고 거기에 따라서 뭐 어떻게 뭐 용접도 어떻게 하고 뭐 이렇게 알바디 뭐 이런 굉장히 많은 모델링 스펙들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근데 자동화를 하게 되면은 스크립팅 작업을 하고 하면은 이제 30분 내로 그냥 단순히 원클릭을 통해 갖고 예, 작업을 완료해 줄 수가 있습니다. 예, 실제 자동화에 필요한 예, 파일들이 되겠습니다. 뭐 일단 총네 가지로 구분을 해봤는데요. 예, 첫 번째로 이제 CAD 파일이 되겠습니다. 뭐 아무래도 이제 그 심랩에서 이제 자동화를 하기 위해서는 CAD 파일을 불러오고 CAD 기반으로 이제 메시를 생성해야 되기 때문에 뭐 가장 먼저 이제 CAD 파일이 먼저 필요하게 되겠죠. 그리고 모델링 스펙 파일이 되겠습니다. 지오메트리 임포트서부터 그 모델링 인풋텍을 생성하는 중간까지 굉장히 많은 모델링 스펙이 존재를 할 겁니다. 뭐 메시 스펙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경계 조건에 대한 로드 스펙, 아니면 머트리얼 스펙, 아니면 프로퍼티 스펙, 또 아니면은 솔빙을 하기 위한 예, 솔빙과 관련된 이제 솔버 그 스펙도 이렇게 있을 건데 이런 것들을 이제 사전에 작업을 하기 전에 만들어 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 실제 스크립팅 작업하는 중간에 이제 만들어진 거를 또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스크립팅 작업을 자동화 그 스크립팅 작업을 하기 전에 메시랑 로드 스펙에 대한 거를 미리 만들고 나서 예, 이제 진행을 할 거고요. 스크립팅 작업 중간에 생기는 머트리얼 프로퍼티들도 이제 나중에 이제 좀 활용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자동화 스크립트 파일이 있습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이제 전체 프로세스를 이제 관리하는 예, 그런 파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는 이제 순서가 있는 거죠. 지오메트리 임포트, 그 다음에 메시 컨트롤 임포트, 메시 생성, 그 다음에 뭐 경계 조건. 이와 같은 이제 그 과정들이 이제 심랩에 사용하는 문법에 맞게 이제 구문이 이제 정리가 돼 있는 예, 그런 파일이 되겠습니다. 뭐 이거는 안에 들어가서 수정도 가능하고요. 예. 그 다음으로는 이제 배치 파일입니다. 실제 심랩에 이제 자동화를 이제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이런 배치 파일 형태로 이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뭐 더블 클릭을 할 수가 있고요. 예, 아무래도 실질적으로는 SLS 파일이긴 하지만 이 SLS 파일 자체가 어떤 그 실행 파일이 아니다 보니까
예, 이거를 실행할 수 있게끔 할수 있는 이제 배치 파일로 만들어 갖고 작업을 하게 됩니다. 예, 이제 뭐 자동화 전체 프로세스에 대해서 한번 대략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저희가 이제 이번 시간에 할그 예제는 이제 커넥팅 로드를 이용을 해갖고 한번 자동화 스크립트를 한번 만들어 보는 과정을 한번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우선은 이제 자동화 스크립트를 하나 만들 거고요, SLS 파일을 만들 거고요. 이게 단독으로 실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 배치 파일로 만들어 갖고, 이 배치 파일 안에 이제 SLS 파일이 있겠죠. 예, 배치 파일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예, 다음과 같이 이렇게 다섯 가지 단계로 이제 작업이 한 방에 완료가 돼 갖고 이제 결과를 예, 뱉어내는 형태로 이제 그 자동화를 이제 완료를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총 이렇게 다섯 가지 단계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이제 사전에 이 스크립팅 작업을 해줘야 되거든요. 한번 이제 심랩 내에서 요 작업을 순서대로 한번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심랩을 켜놓고 이제 녹화 시작 버튼을 딱 누른 다음에 지오메트리 임포트를 하고요. 임포트한 거에서 메시 스펙을 부여를 한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이제 메시를 생성을 하고요. 경계 조건 넣은 다음에 저희는 이제 옵티스트럭 솔버를 이용을 해갖고 런을 돌려갖고 결과를 내보낼 겁니다. 예, 그래서 유로화 같은 작업을 사전에 이제 그 수동으로 한번 사용자가 한번 해놓고 이걸 녹화를 뜬 스크립트를 갖다가 이제 나중에 추후에 활용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번 자동화 설정하는 방법을 한번 단계별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모델링 스펙 파일을 생성을 합니다. 예, 스크립팅 작업하는 중간중간에 이런 모델링 스펙이 필요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사전에 모델 그 메시 스펙하고 로드 스펙 같은 그런 스펙들을 한번 미리 만들어 놓고 예, 파일로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바탕으로 이제 자동화 녹화를 시작을 합니다. 예, 스크립팅을 이제 뭐 사용자가 뭐 이렇게 타이핑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녹화 시작 버튼을 누르고 어떤 심랩 내에서 그 사용자가 어떤 순서에 따라서 액션을 취하면은 그 여기 SLS 파일에 자동적으로 이런 구문들이 알아서 적히거든요. 예, 그래서 다한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수정을 할수 있거든, 있습니다. 그래서 녹화 시작한 다음에 그 아까 그 다섯 가지 단계별로 임포트, 메시 스펙 적용, 뭐 메시 생성 뭐 같은 이게 다섯 가지 단계를 사용자가 직접 한번 수행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SLS 파일에 기록이 되겠죠. 다 완료가 되면 이제 사용자분들께서는 자동화 녹화를 멈춘 다음에 이제 스크립트를 이제 완성을 합니다. 이 스크립트를 완성을 한 다음에 이 사용자 편의에 따라서 이 안에 내용을 좀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뭐 파일, 기존에 있던 파일의 경로의 위치를 뭐 다른 파일로 관리 차원에서 옮길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완성된 SLS 파일을 이제 배치 파일을 통해서 실행을 하는 방법으로 이제 작업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예, 가장 먼저 스텝 1, 이제 모델링 스펙 파일을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제 그 모델링 스펙 정보, 예, 메시 파일과 그 메시 스펙과 로드 스펙을 이제 파일로 저장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 보면은 그 심랩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요소 사이즈로 메시를 생성하기 전에 사용자가 원하는 피처에다가 미리 메시 스펙을 적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요 모델이 있으면은 글로벌 요소 사이즈로 뭐 8로 준다 하더라도 미리 준 요런 색깔이 있는 부분 뭐 필렛은 뭐 요소 사이즈를 매수로 하고 요쪽 그호그 스몰 그 실린더 같은 경우 어떻게 하고 요 부분은 어떻게 하고 이런 걸 사전에 이제 다 메시 스펙을 적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 작업한 메시 스펙 그 사항들을 이제 여기 이 커넥팅 로드 모델에다가 한 다음에 적용한 다음에 메시를 하게 되면은 이제 색깔이 있었던 부분은 요와 같은 메시 스펙으로 적용이 되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글로벌 사이즈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저희가 원하는 거는 이와 같은 이제 메시 스펙을 다른 모델, 뭐 2차, 3차 모델에 대해서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그 파일로 예, 내보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하신 다음에 그 메시 스펙을 적용을 하신 다음에 익스포트 해갖고 메시 스펙을 익스포트하고 예, 바디 그룹 네임으로 내보내게 되면은 이와 같은 메시 스펙 XML 파일이 생성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다른 모델에 대해서 또 이제 적용을 할 수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로드에 대한 스펙. 제가 요 부분에 대해서 로드를 주고 뭐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경계 조건을 주고 한 다음에 이것도 똑같이 이제 로드 스펙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 대신에 이제 요런 로드 스펙과 메시 스펙 둘다 마찬가지로 요런 그룹 정보가 매칭이 돼야지 하거든요. 뭐 2차 모델에 대해서 이제 이 메시 스펙 파일을 임포트 했을 때이 메시 스펙 파일, 그 메시 스펙이든 로드 스펙이든 어느 페이스에 적용될 건지는 요 그룹에 이제 따라 이제 정해지게 되는 겁니다. 예, 이그 스펙 만드는 작업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제가 일단, 녹화를 떴거든요. 예, 우선은 이제 뭐, 여기서 처음에 사용할 이제 1차 모델에 대한 예, 파일을 일단 엽니다. 예, 다음과 같이 열고요. 예, 아직 뭐 메시 스펙 파일이 적용된 게 없어서 직접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게, 그 심랩의 장점이 또 요런 거죠. 그 지오메트리 파일을 열면은 그 CAD 상에서 이미 미리 설정해 놓은 이제 페이스 그룹을 같이 불러올 수가 있거든요. 이게 지금 페이스 그룹을 CAD에서 미리 지정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바탕으로 이제 메시 스펙을 적용을 할 겁니다. 예, 뭐 필렛에 대한 페이스 그룹이 있고요. 예, 빅엔드에 대한 페이스 그룹, 뭐 컨택 페이스, 뭐 이건 쓸진 않을 건데요. 예, 볼트월, 스몰엔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페이스 그룹을 이제 가져올 수가 있는 게 이제 다른 이제 상용 프리프로세서와의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CAD에 있던 정보를 이제 심랩으로 가져와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 예, 그래서 저희는 이제 메시 스펙을 넣을 때뭐 필렛, 실린더 뭐 이런 것들을 그 적용을 할때이 그룹 기반으로 이제 적용을 할 겁니다. 예, 가장 먼저 메시 스펙을 적용을 할 건데 가장 먼저 이제 필렛. 예, 빅엔드 홀에 대해서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필렛으로 줄 거고요. 예, 필렛으로 놓고, 예, 이름을, 예, 빅엔드, 예, 라고 놓고, 예, 거기에 따른 이제 메시 스펙이 적용이 되겠죠. 뭐, 사이즈 5로 주고, 예, 요 부분에 줄 거거든요. 요 부분은 이제 큰 홀, 예, 32개 요소를 줄 겁니다. 그리고 색깔 지정하고 이걸 어디에다 줄 거냐? 일반적으로는 이제 보통은 심랩 내에서 그 수동으로 작업할 때 일단 그냥 클릭을 해서 하는데 저희는 자동화를 할 거기 때문에 이 그룹별로 이제 적용을 할 겁니다. 그래야지 이제 다른 2차 모델에 대해서도 그냥 바로 적용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빅엔드라는 부분을 체크를 하고 이렇게 활성화된 상태에서 어플라이를 누르면 예, 이제 메시 스펙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 스펙은 요 빅엔드에 이제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예, 이제 스몰 엔드. 그 사이즈는 뭐 그대로 주고, 예, 그 요소 개수만 좀 바꿔갖고 적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녹색으로 주고, 오케이. 그러면은 방금 메시 스펙은 또 여기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볼트홀. 예, 볼트홀은 이번에는 이제 실린더 메시 컨트롤로 부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소 사이즈, 그, 축방향으로 3mm, 예, 원호 방향으로 12개. 예, 이렇게 적용하고요. 예, 그 다음에 필렛 부분이 되겠습니다. 필렛도 마찬가지로, 예, 이거는 이제 뭐 필렛이라고 놓고요. 예, 뭐, 메시 스펙을 부여한 다음에, 오케이 하고 적용하시면 됩니다. 예, 이렇게 적용이 됐죠. 그러면은 방금 제가 한네 가지 정도의 메시 스펙을 부여했는데 이 메시 스펙들은 각각 이 페이스 그룹에 이제 적용이 된 겁니다. 이그 메시 스펙을 익스포트 한 다음에 2차 모델에서 가져오게 되면은요. 어떻게 되냐면은 그 2차 모델에서도 똑같은 이름으로 이 페이스 그룹들이 아마 있을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그 저기 불러들여진 그 메시 스펙 게 맞게 이제 그 페이스 그룹을 알아서 어사인이 됩니다. 그냥 임포트만 하면은 이 페이스 그룹 쪽으로 알아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별도로 이제 사용자가 별도로 개입해서 이제 작업을 할 필요는 없으세요. 예. 예, 이렇게 작업을 하고 예, 익스포트를 합니다. 예, 파일로 익스포트라는 거죠.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메시 스펙으로 가는데 템플레이트로 하게 되면은 요 메시 스펙만 나가게 되는 거거든요. 예, 이거는 이제 사실 제가 저번 달에 그 메시 스펙과 관련된 내용의 웨비나를 했었는데 추가적으로 또한번더 설명을 드리면 메시 스펙을 할때 템플레이트만 하게 되면은
메쉬 스펙만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메쉬 스펙이 어느 지오메트리, 어느 페이스에 들어가는지에 대한 정보는 빠지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되면은 자동화로 했을 시에 이제 이걸로 적용하게 되면은 사용자가 2차 모델을 할 때는 요 메쉬 스펙을 부른 다음에 하나하나 이제 사용자가 선택을 해줘야지 됩니다. 여기에 각각에 대한 이제 그 페이스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쓰는 게 이제 바디 그룹 네임이거든요. 바디 그룹 네임은 뭐냐면은 이제 그 2차 모델에 그 아까 페이스 그룹 정보들이 있으면 그쪽으로 알아서 이제 어사인 되게끔 해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메쉬 스펙 정보와 이 메쉬 스펙이 어느 페이스 그룹에 있는지를 갖다가 정의할 때 쓰는 게 이제 바디 그룹 네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자동화할 때 이제 바디 그룹 네임을 많이 쓰죠. 네. 그래서 뭐 이름 뭐 그냥 메쉬 스펙으로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 다음에 뭐 저희가 로드 스펙을 줘야 되기 때문에 한번 메쉬를 하고요. 네, 좀 스킵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이제 또뭐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게 이제는 이제 프레셔랑 구속 조건을 줄 겁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페이스 그룹 기반으로 줄 건데 실질적으로 프레셔랑 컨스트레인트 같은 경우에는 메쉬 위에다가 부여를 하죠. 그 CAD 서페이스 상에다가 주는 게 아니라 메쉬 페이스 상에다가 주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좀 어사인하는 작업이 필요하거든요. 사실은 아까 페이스 그룹은 있었지만 CAD 기반의 페이스 그룹이어서 메쉬 기반의 페이스 그룹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트랜스퍼 그룹이란 거를 이용을 하거든요. 예, 한번 보시죠. 이거는 뭐 여기서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그러니까 이 지오메트리에 있는 그룹 정보를 예, 타겟 이 메쉬 쪽으로 트랜스퍼 해라 뭐 이런 내용입니다. 예, 이렇게 하게 되면서 이제 넘어가게 되면은 여기 언더바 VM이라고 된 부분이 이제 원래 CAD 기반에 있던 것들이 이제 메쉬 기반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껐다 켰다 해보게 되면 이제 메쉬 기반 페이스로 이제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프레셔를 주는 거죠. 이제 줄 때에도 예, 그룹 기반으로 줘야 되기 때문에 빅엔드 언더바 VM을 클릭을 하고 예, 그 다음에 주는 거죠. 그래야지 이제 2차 모델에서도 이제 아마 이 빅엔드 언더바 VM이 있을 거거든요. 예, 그쪽으로 이제 자동으로 어사인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스몰 엔드 언더바 VM 그 메쉬 페이스 그룹에다가는 이제 경계 조건을 줄 겁니다. 예, 구속 조건을 주는 거죠. 예, 이것도 로드 스펙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제 그룹 기반으로 해갖고 이제 예, 내부 그 경계 조건을 주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토메이션에 익스포트 하게 되면은 이거 할 때도 LBC로 놓고 예, 로드 바운더리 하고 그룹 네임으로 해주셔야지 예, 그 그룹 기반으로 이제 내보내지게 되는 겁니다. 예, 일단 그 스크립팅 작업을 하기 전에 이제 사전 작업으로 모델링 스펙 파일을 만드는 작업을 한번 해봤고요. 어찌됐든 중요한 거는 이제 그룹 기반으로 이제 내보내야 된다라는 거. 그냥 그 템플레이트 기반으로 하게 되면 이제 페이스 그룹 정보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아마 모델 이게 자동화할 때 이제 중간에 그 직접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서 반드시 그룹 기반으로 내보내 주셔야 된다라는 예, 그것만 이제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뭐 준비는 이제 끝난 거니까 이제 녹화를 시작을 하면 됩니다. 하이퍼메쉬를 좀 아시는 분들은 하이퍼메쉬는 이제 그 하이퍼메쉬를 실행을 하고 작업을 하게 되면 커맨드CMF 파일이라는 이제 작업 이력들이 남게 되죠. 심랩도 그런 작업, 그런 것들을 이제 할 수가 있거든요. 대신에 심랩은 이렇게 크리에이트 프로젝트라는 거를 선언을 해야지 작업 이력들이 예, 남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작업을 하게 되는데 크리에이트 프로젝트 누르고 그 생성된 SLS 파일 경로를 지정하게 된 다음에 뭐 이게 상대 경로로 할 거다라고 이제 OK 누르게 되면은 SLS 파일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그 심랩에서 하는 작업들은 작업 이력들이 다 기록이 되는 거죠. 예, 뭐 크리에이트 프로젝트는 간단합니다. 제 동영상상에서 이거를 세션을 끄는데 뭐끌 필요 없이 그냥 끄지 않아도 됩니다. 예, 크리에이트 프로젝트 눌러갖고 예, 그 SLS 파일, 스크립트 파일이 어디에 생성할 건지를 예, 선언을 할 겁니다. 예, 경로에다가 넣고 오케이. 그리고 뭐 상대 경로를 할 거고 예. 리주온 디퍼런트 모델로 놓고
하면, 예, 이제, 어떤 작업을 실행하게 되면은, 여기에 스크립트에 이제 그 작업 이력들이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예, 이제 뭐 이제 시작을 알리는 이제 중괄호가 이제 시작이 되죠. 예, 여기 이제 기록이 될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사용자분들께서는 이제 스크립팅 작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타이핑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심랩 내에서 이제 작업, 이거 클릭 해갖고 이제 하는 거죠. 예, 요 작업을 이제 한번 수동적으로 한번 심랩 내에서 한번 작업을 합니다. 녹화를 떠갖고 할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작업을 하게 되냐면요. 우선은 지오메트리 한번 임포트를 합니다. 이 지오메트리는 다행히 이제 그룹 페이스 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룹 스펙을 별도로 임포트할 필요는 없거든요. 예, 이렇게 되고, 어찌됐든 이 CAD 파일은 이제 그룹 정보를 일단 갖고 있다라는 거. 예, 이 상태에서 그뭐 글로벌 요소 사이즈로 주기 전에 제가 이거 심랩은 사전에 어떤 그 메시 그 피처 기반 피처별로 이제 그 메시 스펙을 부여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예, 그게 뭐 필렛이든 실린더든 뭐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CAD에 임포트한 상태에서 메시 스펙을 임포트를 하게 되면 예, 자동으로 이제 그 메시 스펙에 해당되는 이제 페이스 그룹이 있을 거예요. 그쪽으로 자동으로 어사인이 되기 때문에 예, 사용자는 별도로 작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메시 스펙 정의하고 그거를 바탕으로 메시를 생성을 하게 되면 뭐 2D, 3D 하게 되면 요가 같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또 로드 스펙을 불러갖고 거기에 페이스 그룹에 해당되는 쪽으로 이제 알아서 어사인 되게끔 할 겁니다. 그런 다음에 옵티스트럭으로 해석을 하고 결과를 내보내는 형태로 예, 이제 처음에만 이제 스크립팅 작업을 해주게 되는 거죠. 자,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왼쪽은 심랩이고요. 오른쪽은 이제 스크립트. 예, 제가 한번 실시간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한번 이렇게 작업을 해봤습니다. 우선은 이게 세션이 닫혀져 있기 때문에 뭐 New Document를 누르는데 사실 이거는 예, 안 하셔도 됩니다. 예. 뭐 이거는 뭐 제가 없어서 그냥 클릭한 건데 어찌됐든 클릭하면 이렇게 되고요. 예, 그 자동화 작업을 하기 위한 어떤 프로세스 그대로 한번 작업을 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우선은 파일을 하나 열어주고요. 예, 그러면 바로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이게 상대 경로로 되는 거거든요. 예, 현재 경로의 그 상위 폴더의 그 매뉴얼 쪽으로 가서 하는 거고. 자, 아까 저희가 스텝 1에서 그 메시 스펙과 로드 스펙에 대한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이거를 이제 가져오는 작업을 할 거거든요. 예, 아까는 익스포트 스펙이었는데 임포트 스펙으로 해갖고 메시 스펙을 불러옵니다. 자, 메시 스펙을 불러오면, 예, 알아서 그 메시 스펙에 해당되는 페이스 그룹 쪽으로 알아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CAD 자체가 이미 그 페이스 그룹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메시 스펙에 있는 그 페이스 그룹과 매칭되는 쪽으로 알아서 어사인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그냥 자동 어사인이 되는 겁니다. 예. 예, 사용자는 그냥 메시 스펙만 임포트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뭐 메시를 생성을 하고요. 2D 메시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예, 2D 메시 하면 이제 이렇게 2D 메시했다라고 이렇게 나오죠. 예, 요게 이제 적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볼륨 메시. 예, 볼륨 메시도 수행하게 되면은 예, 이렇게 또 적히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나중에 이제 2차 모델, 3차 모델 뭐 이런 데 적용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아까 그 저기 로드를 그 프레셔랑 컨스트레인트를 주기 위해서 이제 그 페이스 그룹을 이동하는 작업을 예, CAD에서 그 메시 쪽으로 이동하는 그 트랜스퍼 그룹을 한번 수행을 합니다. 예. 이렇게 되면 이제 원래 5가지 페이스 그룹이었는데 이제 10개가 아마 될 겁니다. 예, 여기 지금 보면 언더바 VM이라고 된게 이제 메시 기반의 이제 페이스 그룹이 되겠죠. 자,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예, 임포트 로드 스펙 그 로드 정보를 하게 되면은 예, 그 페이스 그룹 쪽으로 알아서 어사인이 됩니다. 예. 이미 그 로드 스펙이 어느 페이스 그룹 쪽으로 갈 건지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제 자동 어사인이 되게 된 거죠. 이 상태에서 뭐 해석을 하기 위한 예, 머트리얼을 만듭니다. 이 머트리얼도 이제 생성하게 되면은 별도로 이제 그 스펙 파일이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예. 예, 보시게 되면 여기 XML이라고 있죠. 요게 이제 그
머트리얼을 만들게 되면 이 머트리얼의 스펙에 대한 파일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뭐 이제 추후에 이제 다른 좀 관리하기 위한 특정 폴더로 이동을 해갖고 관리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으로 프로퍼티. 예, 뭐 바디 선택하고 OK 누르게 되면은 예, 프로퍼티에 대한 이제 정보가 이제 구문들이 이제 또 SLS 파일에 적히게 되는 겁니다. 예, 또 만들어졌고요. 이제 솔빙, 익스포트하는 작업을 하게 되는. 저는 옵티스트로그로 하겠습니다. 예, 런 솔버 누르고 OK 하고 이제 뭐 이름을 적는 거죠. 예, 뭐 현재 경로, 그러니까 SLS 파일이 있는 현재 경로에다가 뭐 리절트라고 하고 저장을 하면은 예, 이게 알아서 인풋텍도 만들어주고 이제 결과 파일까지 만들어주는 작업까지 이제 완료를 하게 됩니다. 예, 이 작업까지가 이제 저희가 그 다른 모델에도 적용할 그 전체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작업을 한번 거친 다음에, 예, 뭐 이렇게 다 전체 프로세스가 적혔죠? 잠시만요. 예. 이렇게 하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자동화 녹화를, 이제 모든 작업이 완료가 됐으니까 이제 중단을 하는 겁니다. 클로즈 프로젝트를 눌러갔고요. 이제 작업 이력들을 이제 완료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그냥 단순히 그냥 클로즈 프로젝트를 누르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중괄호가 이제 완료가 됐다라는 내용이고요. 이제 끝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대로 이제 다른 2차, 3차 모델에 적용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좀 관리 측면에서 아까 중간에 막그 머티리얼 스펙, 프로퍼티 스펙, 막 이런 것들이 막 생성이 됐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경로를 바꾸는 작업이 예, 사용자에 따라서 이제 있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예, 뭐 그런 것도 이제 추후에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배치 파일을 작성을 합니다. SLS 파일 자체가 뭐, 자체적으로 실행하는 파일이 아니기 때문에 배치 파일로 이제 실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배치 파일을 만들어 갖고 심랩 v8 이거는 이제 심랩을 실행할 때 사용하는 배치 파일입니다. 배치 파일이 있고 뭐 오토는 뭐 자동으로 이제 그뭐선그 스크립트를 진행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여기 뒤에 있는 경로가 이제 SLS 파일이 있는 경로입니다. 요거만 이제 만약에 이제 하나의 모델에 대해서만 하실 때는 요 정도로만 넣어 주셔도 크게 관계는 없습니다. 예. 한 번에, 아니면, 근데 이제 배치 파일을 뭐 두세 개를 동시에 한번 하겠다 이러면은 이제 좀 구문이 틀린데 하나만 하실 땐요 정도만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배치, 이게 심랩 v8이라고 하긴 했지만 이게 패스 설정을 별도로 안 하면 요거 하면 이제 에러가 나거든요. 그래서 환경 변수상에서 일단 그 심랩 v8가 있는 패스를 미리 설정한 다음에 해주셔야지 요렇게 그냥 바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안 그러면 이제 풀 패스로 다 적은 다음에 이제 따옴표 넣고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 오토메이션하고 예, 제가 다른 폴더 쪽으로 하나 만들어 갖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SLS 파일하고 예, 이거는 그냥 배치 파일을 만드는 과정이거든요. SLS 파일하고 그 BAT 파일. 예, automation.bat라고 선언을 하겠습니다. 심랩 bat auto. 그리고 요, 그 SLS 파일이 있는 경로.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BAT 파일을 실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 물론 이게 제가 아까 앞에 보여드렸던 내용을 다 완료한 다음에 제가 경로를 좀몇 가지 수정을 한게 있거든요. 뭐 그거는 이제 사용자에 따라서 이제 편의사항 이제 바꿔준 거라서 어찌됐든 이제 부가적으로 이제 경로를 좀 손을 봐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예. 이 상태에서 하면 돼요. 예, 이게 그 내용이죠. 아까 보게 되면은 메쉬 스펙, 로드 스펙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중간에 만들어갖고 이제 특정 경로를 넣었기 때문에 크게 관계는 없는데 이 머티리얼 프로퍼티 솔빙할 때 사용하는 이런 스펙 파일들은
이제 현재 경로에 그냥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제 관리 측면에 있어서 제가 이거 매뉴얼이라고 하는 이 폴더에다가 제가 그 메쉬 스펙, 로드 스펙을 미리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머티리얼 프로퍼티 솔브 스펙도 그쪽에서 관리하기 위해서 제가 경로를 좀 바꾸기는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작업들이 좀 필요할 수 있다라는 거가 되겠고요. 그래서 뭐 제가 싱글로 그냥 모델 하나에 대해서만 이제 자동화한 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편집 이렇게 해서요. 제가 옵션은 오토로만 썼고요. 오토로만 쓰게 되면은 지금 이 상태에서 하게 되면은요. 심랩 UI가 떠지게 되면서 이제 작업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뭐 물론 이제 UI를 안 띄우고 하는 방법도 있긴 하거든요. 그건 뒤에 나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아까 스크립팅 작업을 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계속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예, 뭐 처음에는 뭐 지오메트리 임포트를 하고요. 예, 여기 알아서 다 적히죠, 이런 것들이. 이건 이제 다른 모델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뭐 유사 모델에 어떤 페이스 그룹 정보가 같다라고 하면은 이제 똑같이 또 적용을 할수 있는 겁니다. 예, 뭐 볼륨 메쉬 하고요. 예, 뭐 이렇게 작업을 뭐좀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솔빙까지 하게 되면은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완료가 되는 거죠. 예. 저희가 아까 했었던 수작업으로 했었던 내용을 다른 모델에다가도 똑같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좀이 루틴한 작업을 이제 그냥 스크립팅 작업으로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예. 다른 모델에 또 적용할 수 있고요. 이거는 이제 모델 하나일 때 내용이고요. 두 개일 때가 좀그 배치 파일을 만드는 게좀 약간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윈도우 탐색기가 어떻게 된 거냐면은 예, 이게 테스트, 이게 모델 1, 모델 2에 대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있고요. 예. 제가 여기에 automation underbar multi.bat 파일로 실행을 할 건데, 앞전에 그 배치 파일 만든 거하고는 약간 틀립니다. 예, 좀 틀리죠. 위에 뭐 echo 뭐 이런 거랑 뭐 뒤에 퍼즈 이런 걸 선언을 하고, curl이라는 거를 쓰고, 예,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보면 이 노 그래픽이라는 게 있는데 노 그래픽은 이제 아까 앞전에는 이제 그래픽이 막 떴졌으니까 심랩이. 근데 이거를 안 띄우고 이제 진행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노 그래픽으로 안 하고 이제 심랩을 하게 이거 GUI를 띄우게 하게 되면은 제가 이걸 테스트를 해보니까 노 그래픽을 안 하면은 이게 GUI가 딱 떠서 아까 그 포스트 가는 과정까지가 딱 떴지 않습니까? 그 이후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사용자가 직접적으로 UI를 꺼야지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두 번째 자동화가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노 그래픽으로 예, 놓게 되면은 이런 것들을 이제 무시하고 그냥 첫 번째, 두 번째 그냥 이어서 예, 진행을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반드시 이제 여러 개의 모델을 동시에 진행할 때에는 예, 노 그래픽을 쓰는 것이 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중간에 뭐 이렇게 모델을 볼 일이 없으니까. 예, 그노 그래픽을 넣었고요. 예, 물론 이것도 그냥 더블 클릭을 해서 진행을 할수 있는데 제가 중간에 그 어떤 과정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직접적으로 어떤 그 커맨드 창을 띄워 갖고 한번 예, 그 경로로 가서 한번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오토메이션 멀티 .bat 예, 하게 되면은 이제는 뭐첫 번째 모델에 대한 것들 이게 지금 위쪽 윈도우 탐색기가 첫 번째 모델에 대한 거고요. 아마 여기서부터 아마 시작을 할 거고요. 예, 여기 지금 첫 번째 모델에 대한 것이 이제 예, 수행을 하고 있죠, 지금. 예, 뭐 제가 이게 좀 시간이 좀 걸려서 중간에 좀 트림 작업을 했습니다. 좀 빨리 끝나는 경향이 있는데 어찌됐든 이렇게 되고요. 두 번째 모델도 마찬가지로 이어서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뭐 볼륨 메쉬도 하고 해서 아까 스크립팅 작업 기반으로 해갖고 이제 완료가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위아래 전부 다 이제 저희가 처음에 이제 스크립팅으로 선언한 거대로 해갖고 이제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결과들이, 예, 요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모델이, 예, 뭐, 어찌됐든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모델이라고 생각하면은 똑같은 메쉬 스펙, 뭐, 로드 스펙을 적용한, 예, 결과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뭐, 이런 메쉬 스펙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이렇게, 예, 모델 형상은 틀리지만, 예, 페이스 그룹이라든지 이런 정보들이 동일하게 있기 때문에, 예, 그냥 자동으로 이제 알아서 똑같은 메쉬 모델링 스펙으로 이제 얻게 되는 거죠. 예, 뭐 질문이 있네요. 잠시만요. 페이스의 메쉬 정보, 메쉬 라인들의 정보를, 예. 예, 지금 글만 읽어서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제가 이거는 나중에 추후에 한번 개인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해가 잘안 되는데요. 예. 제가 이거는 제 추후에 한번 개인적으로 메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이래서, 일단은 이런 식으로 해갖고 작업을 하시게 되면은 혹시라도 이제 유사 모델을 다루시는 경우에 뭐 하지만 이제 메쉬 스펙은 유사하고 할때 이제 이런 자동화를 하나 이제 스크립팅을 만들어 놓게 되면은 예,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예,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좀 어려울 수는 있는데요. 예, 만약에 좀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이 좀 약간 좀 어려움이 있으시면은 제가 이게 메쉬 스펙에 관련된 내용을 제가 저번 달에 예, 한번 수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메쉬 스펙과 관련된 예, 웨비나를 한번 예, 이 심랩의 스펙 관리 및 활용 방안이라는 이 예, 웨비나를 한번 보시고 예, 한번 이 지금 보시는 자동화를 한번 그 자동화 관련 웨비나를 한번 보시면 좀더 이해하시기가 좀 편리할 거라 생각이 들고요. 예, 한번 확인해 보신 다음에 뭐 혹시라도 적용하고자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으시면 예, 언제든지 저희 쪽으로 연락 주시면 예, 지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금 그 웨비나 상에서 질문 드린 내용은 제가 나중에 개인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예, 일단 자동화 관련된 웨비나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